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사고로 조금 불편하신 몸도 있으셨고 더 넉넉한 환경에서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어서 이제 제가 더 잘해서 너무 좋은 환경을 안겨드려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.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. 너무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더 좋은 환경에 가고 싶은 마음에 포기하지 않았던 게 큰 것 같아요. 모든 면에서 정말 힘들지만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 나간다면 대한민국에도 미래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캠페인은 GS 건설과 함께합니다.